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많은 시간을 했는데요. 2단원이에요. 그죠?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을 볼게요. 그죠? 인간이 거주하는 그런 자연환경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인간 거주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뭐가 있다라는 거야? 기후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야? 지형이 있는 거죠. 기후와 지형을 합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자연 환경. 우리 초등학교 때 인문환경, 자연환경 배웠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거죠. 처음 듣는다고 선생님이 이거 정의해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있어요. 자연환경은 거주 지역의 선정에 많은 영향을 줘요. 기후가 있고 지형이 있어. 그죠? 기후에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형은 땅의 모양이에요. 땅 지자의 모양 형자예요. 그죠? 땅의 모양. 지표면의 높고 낮음, 기울기에 따라 그지? 형성되는 땅의 모습이 틀려요. 식생, 토양 이런 게 있어요. 자연환경, 인문환경 볼게요. 산업, 도시화, 과학기술의 발달 등으로 중요성이 점점 커져요. 우리 거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지, 요즘은? 응? 의식주? 내가 그거 물어본 게 아닌데. 아버지의 직장이 어디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그거에 따라서 집을 이사 가잖아요. 그죠? 맞죠? 아버지의 직장. 그죠? 돈과 돈 수입을 어떻게 버느냐 그거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런. 교육. 그지? 교육,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거. 그지? 뭐, 요런 것들을 따지게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인문환경이 더 중요해요. 그지? 돈벌이가 짭짤해. 그럼 북극에다가도 집 짓고 사는 거야. 그지? 뭐, 한 달에 1억씩 준대. 그럼 북극에서 살아야지. 그지? 안살 거야? 살지? 그지? 당연히 살지. 그지? 그래서 이 인문환경이 뭐예요? 중요성이 어떻게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사막 건조기후에서 못 사는 거야. 그렇지만, 이게 돈이 이게 된다. 그럼 살아야지. 당연히 살아야지. 그지? 야, 뭐, 사우디아라비아. 어때? 사막이잖아. 근데 석유 나오잖아. 거기 부자하냐? 거기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에 한 100배씩 잘 살잖아. 어마어마하게 부자잖아. 그죠? 알죠? 그래서 인문환경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세계 기후 보면 우리 적도부터 볼까요? 적도 근처, 적도 부근은 우리 열대죠. 열대 위에 뭐가 있어요? 온대가 있죠. 중위도 지역이죠. 그 다음에 맨 꼭대기에 극지방에 뭐가 있어요? 한대가 있어요. 자, 우리 온대랑 한대, 중위도랑 고위도의 사이가 뭐예요? 냉대기후예요. 그 사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 건조기후는 정의는 연강수량이 1년에 강수량이 500mm 미만이에요. 500mm, 5cm 미만으로 오면 뭐예요? 건조기후다. 그죠? 근데 주로 어디에 많아? 20도에서 30도 사이에 많대요. 20, 30도 사이. 봐봐. 우리나라 여기 38선 지나가죠?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20, 30도 지나가는 거 여기 맞잖아. 그리고 여기 뭐 있지? 여기? 아프리카 글씨 써 있는 요 자리가 무슨 자리지? 무슨 사막이지? 그죠? 사하라 사막이죠? 그죠? 힘들어? 인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 놈들아. 저기 우리 동물의 왕국 많이 보고 그러면요 여기가 사하라 사막 있다라는 거 알고요.
우리 요번에 사하라 사막은요, 중간고사 때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사하라 사막의 그 가생이 부분, 특히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니제르 밑에 나이지리아 뭐 이렇게, 그죠? 그거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래서 다 배웠어. 뭐에 열대 건조 온조 온대 냉대 한대 요 순서대로 쭉 있는 거지, 그지? 맞아? 그 다음에 고산기후가 있어요. 고산기후의 특징은 뭐예요? 적도 부근이에요. 그럼 대빵 덥겠죠. 근데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산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요? 한 2,000m 올라가 봐, 3,000m 올라가 봐. 눈도 있겠지? 그죠? 그럼 무슨 3,000m까지 올라가겠어? 내가 살기 적당한 온도까지 올라가서 거기 살면 좋겠어, 안 좋겠어? 온도가 1년 내내 똑같겠지? 그게 바로 고산기후야. 조건이 뭐야? 야, 우리나라 있는 데서 3,000m 올라가 봐. 겁나 좋겠지? 올라가고 싶냐? 그지? 안 올라가죠. 근데 어디에서 올라가는 거야? 적도 이 동네에서는 높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어때? 나한테 딱 맞는 온도가 나와. 어느 높이에서는 거기에서 사는 거야. 마을을 틀고. 그게 바로 도시가 된단 말이야. 그게 고산 도시야. 아프리카 동부 고원이 있어. 아프리카면 동쪽이 이쪽인가요? 있죠? 맞아? 그 다음에 안데스 고산지대가 있어. 안데스가 어디야? 안데스가 뭐지? 산맥이 있네요. 안데스 산맥. 우리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외웁니다. 외우는 거야. 여기 강도 보이지? 아마존강, 그죠? 뭐 미시시피강, 리오그랜데강, 콜로라도강, 그죠? 다 외웁니다. 일단 이 강은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최소한 여기 있는 산맥은 완벽 암기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산맥 두 가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알고 있지요? 호주에 있는 거 이게 뭐예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입니다. 요거 로키 산맥이 있고요. 에팔레치아 산맥이고요. 러시아에 있는 우랄 산맥이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에 있는 뭐예요? 스칸디나비아 산맥입니다. 요요 반, 야, 봐봐, 요 봐봐. 우리나라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걸 삼면이 바다인 걸 뭐라 그래? 반도. 요걸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합니다. 알았죠? 그리고 여기는 빙하 지역이야. 여기 빙하가 어마어마하게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건 아틀라스 산맥. 이거 하나하나는 이제 되게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알았지요? 아닌가? 좀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가야 되나? 자, 열대기후의 정의가 있어요. 가장 추운 달이 존재하겠죠? 1월 평균 기온, 2월 평균 기온이 있을 거잖아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뭐야? 18도 이상이 나오면 우리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대 기후라고 합니다. 1년 내내 기온이 높아요. 열대 기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열대 우림 기후랑 열대 사바나 기후로 구분합니다. 열대는 열대 우림하고 열대 사바나가 있구나. 옆에 보조단 보자. 열대 우림은 이거 비우자에다 수풀림자겠지, 그지? 우리 정글이 생각이 나죠, 그죠? 맞아? 정글이에요. 열대우림은 1년 내내 기온 높은 건 열대자가 들어갔으니까 둘다 열대 사바나나 열대우림이나 1년 내내 기온이 높을 거야. 근데 여기는 강수량도 많아. 그게 뭐예요? 열대우림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나무들이 빽빽히 자라는 밀림이 생각나요. 그죠? 이 밀림 생각 나는 게 열대 우림이고요. 열대 사바나는 우리 사자 이렇게 있고
그 가젤 뛰노는 동물의 왕국에서 생그 있잖아. 건기랑 우기 있다라고 그랬잖아. 그지? 건기라서 막 풀이 다 누런데 갑자기 멀리서 산불이 쫙 오다가 비가 막 꽝꽝하더니 오지. 강처럼 생기지. 그지? 우리 동물의 왕국 많이 봤잖아. 그지? 거기가 바로 열대 사바나 기후입니다. 알겠지? 뭐가 있다고? 건기랑 우기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가 작은 나무. 우리 사자 있는 데에 뭐가 있어? 사자가 긴풀 사이에서 싹 숨어 있다가 싹 덮치지? 거기 나무가 있든? 없어. 하나 있어. 그거 사자가 거기 혼자 있어. 그지? 맞지? 생각나지? 정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키가 작은 나무, 긴 풀. 그래서 긴 풀이야. 외우는 거야. 이걸 쓸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열대 기후 가장 추운 달 18도 이상. 그저 열대 우림. 그지? 열대 사바나 건기후기 있는 건조 기후는 연강 수량이 500mm 미만이에요. 뭐예요? 당연히 강수량보다 증발량이 많겠죠? 맞아요? 증발량이 많겠죠? 사막 기후랑 스텝 기후가 있는데요. 그러면 사막하고 스텝은 250mm로 자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부터 250mm, 그 다음에 250부터 뭐예요? 500mm. 여기를 뭐라 그래? 사막 기후. 이거를 뭐라 그래? 스텝 기후라고 그래. 스텝 기후. 이게 뭐라고? 건조 기후를 두 가지로 잘라서 사막 기후랑 스텝 기후로 하는 거야. 알았지? 사막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사막 맞아요. 그지? 모래로 된 사막보다는 대부분의 사막은 뭐냐면 바위로 된 사막이 더 많이 존재해요. 알았지? 스텝 기후는 아까 그 사자 뛰놀던 그거 말고 그거보다 풀이 더 없어지는 거지. 그지? 상상이 가지? 그 도마뱀 뛰노는 그 그지? 그지? 그게 바로 스텝 기후예요. 자, 온대 기후는요. 우리가 온대잖아요.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이 뭐라고? 마이너스 3도씨 이상이에요. 마이너스 3도씨 이상이야. 가장 추운 달이 마이너스 4도 나오면 뭐야? 온대가 아닌 거지요. 그죠? 온대가 아닌 거예요. 온대 기후는 세 가지로 나눌 거예요. 온대 계절풍, 지중해성 기후, 서안해양성 기후예요. 요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게요. 온대 계절풍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 여름엔 비가 많이 와. 물론 세계 다그 사계절은 있어. 그지? 근데 지중해성 기후는 그리스 이런 데를 생각하면 돼. 로마처럼. 응? 서안해양성 기후는 파리 뭐 이런 데. 그죠? 거기 좀 색깔이 좀 틀려요. 알았지? 냉대 기후 볼게요. 기온의 연교차가 크대요. 연교차. 가장 추운 달하고 가장 더운 달의 온도 차이가 연교차겠지? 일교차는 하루, 가장 더운 시간하고 가장 추운 시간의 차가 일교차고 연교차가 크대요.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엽수림이 있어요. 우리 영화 보면은 그 뽀로로 사는 마을 같은 침엽수가 막 있고 호수 쫙 있고 막 그런 데 있잖아. 멀리 알프스 산 같은 게 보이고 여기는 근데 푸르러, 그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야? 타이가. 그죠? 상상 가죠? 상상 가죠. 타이가 그림 없나? 타이가라 그래요. 한대 기후 볼게요. 이것도 두 가지예요. 가장 따뜻한 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따뜻한 날의 평균 기온이 10도 미만이에요. 두 가지로, 툰드라랑 빙설이에요. 툰드라는
나무가 자라지 못해요. 뭐만 있어? 짧은 여름에는 뭐가 생겨요? 이끼류가 자라요. 일단 나무는 없어. 이끼류도 못 자라는 데를 뭐라 그래? 빙설. 어? 빙설 기후고 그냥 뭐 얼음덩어리만 있는 거야, 눈하고. 툰드라 기후는 뭐예요? 여름이 존재해. 이끼류가 자라. 이거를 누가 먹어? 순록이 먹어. 순록 유목까진 돼. 근데 이 빙설기후에서 뭘 먹어 먹기는 순록이 있지도 않아. 살 수가 없는 거 먹을 게 없으니까, 그지? 한 대는 툰드라랑 빙설로 나눈다. 지금 아까 18, 가장 추운 달 18도 마이너스 3도 이상, 여기 한 대에선 뭐라고? 가장 따뜻한 10도 이상, 그지? 다 외웠지? 우린 똑똑하니까, 그지? 머릿속에 외웠지? 미치겠다. 한 대의 기운은 나무가 없어요. 고산 기운은요, 했죠? 연중 어때요? 봄처럼 온화한 기후. 자, 사람들은 이런 날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알았지?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는요, 온대, 냉대, 고산 세 개예요. 고산은 정말 그림 같은 곳이지. 맞아? 맞잖아요. 온대, 너무 좋아. 야, 너 씨, 열대가 좋냐? 인간적으로. 또, 한대 좋아? 건조 좋아? 아니죠. 온대, 냉대, 고산이 있는 거야. 온대에서도, 냉대는 온대 기후랑 가까운 지역. 알았지? 저 위쪽 말고 한 대랑 가까운 데가 좋아?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온대는 사계절이 있고요. 이 온대 지방은 비교적 강수량이 풍부해요. 이 단어가 아름답죠? 비교적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했어요. 고산 기후는 그죠? 고산 도시는 정말 좋은데요. 짱 좋은데. 난방도 안 하고 살잖아. 그지? 참 좋은 곳이죠. 일단은